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원 김홍도와 더불어 조선시대 대표화가 혜원 신윤복을 만나보겠습니다. 혜원 신윤복은 1758년 아버지 신한평과 어머니 홍천 피씨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어릴 적 이름은 신가권이며 훗날 신윤복으로 개명합니다. 아래로 남동생, 여동생이 더 있었다 합니다. 신윤복은 신숙주의 후손이었으나 그 이후에 서자 출신의 계보를 이었기에 주민의 신분으로 낮아졌고 신숙주 이후 선조들이 역관, 통역, 율관, 법조인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선조 중에 신세담, 신일흥, 아버지 신한평은 화원이었습니다. 그의 가계도는 20세기 이후에야 몇몇 문헌을 통해 알려졌는데, 이는 그가 서자의 후손이라서 족보에서 생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조 중 신일흥과 신세담은 도화서 화원이었으며, 아버지 신한평도 도화서의 화원으로 영조의 어진을 두 번이나 그릴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산수, 인물, 초상, 화해를 잘 그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신한평의 영향을 받은 신윤복도 도화서의 하원이 되는데, 하지만 신윤복은 풍속화 그림을 많이 그렸으며 그의 그림이 저속화되어 도화서에서 쫓겨나오게 됩니다. 도화서를 나온 이후 더 많은 풍속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중에는 양반의 위선적인 태도와 이중잣대를 풍자하고 기녀들의 일상과 부녀자들의 자유연애와 애환을 묘사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신윤복에 대한 자화상 혹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더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라마, 영화에서 신윤복을 흥행의 목적으로 여성으로 표현했지만 역사 기록에 신윤복은 남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윤복이 살았던 시기의 한양에는 근대적 소비사회가 도래합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융, 소비 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부와 권력이 집중이 된 신흥계층으로 부상한 중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역관, 중국 무역을 주관하고 의관은 지방 약재가 거래되는 약방을 장악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부유한 양반과 중인들은 기방을 중심으로 한 향락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동시에 미술품으로도 눈을 돌리고 종전의 관념적 화풍 대신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넘치는 풍속화에 빠져들게 됩니다. 신윤복은 더욱 앞서 나가 동시대 풍속화에서 배경에 불과했던 기녀와 여성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신윤복 그림은 50점이 조금 넘고 대표 작품으로서는 국보 제135호 혜원 풍속도첩, 혜원 전시첩이라 불리며 그 안에 30점이 있고 보물로서 미인도 등이 있습니다. 신윤복의 작품은 1813년 이전 작품까지 전해지는데 대략 1813년 이후에 사망했을 거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망일과 사망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오풍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단오날, 음력 5월 5일을 말하며 당시 단오날 풍습 중에 하나가 여성들은 창포물에 머리 감기라는 풍습이 있는데, 단오날 목욕하거나 머리를 감으면 한 해를 건강하게 지낸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씨름, 탈춤, 차자춤, 가면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네타기 놀이는 남녀 구분 없이 즐기던 놀이였습니다. 단오날 계곡으로 외출한 기녀들이 계곡에서 그네를 타고 물에 몸을 씻으며 즐기는 장면입니다. 그림 왼쪽 아래는 여인들이 계곡가에서
목욕하고 있습니다. 옷통을 벗고 있고 가슴과 엉덩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몸을 씻고 있는 여성들의 팔은 가늘고 여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 위에 파란색 옷을 입은 여인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 아래에 보찜장수 혹은 몸종인데 보따리를 이고 다가오는데 한 손을 보따리에 올리자 가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네에 올라서 탈려하는 여인은 노란색 조거리에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노란색 조거리와 붉은색 옷이 화면 전체에 중심을 잡아주고 시선을 그네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신윤복의 화려한 색채를 통해서 전체 그림에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계곡에 바위틈에 숨어서 여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보니 승려라고 확인되고 얼굴이 어려 보이니 동자승인 것 같습니다. 둘은 좋다고 낄낄대며 웃는 듯하고 왼쪽 동자승은 그네 타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고 오른쪽 동자승은 목욕하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림의 재미를 더하고 더욱 야릇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들이 관람자를 대신해 엿보는 듯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자승의 시선은 그림 전체에 긴장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 전체를 살아있게 표현했습니다. 신윤복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렸고 천재적인 화가인지를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관기라는 제도가 있었고 관청에 딸린 기녀들을 말하며 3년마다 한 번씩 노비와 어린 소녀를 뽑아 기녀로 만들었고 그곳에서 기본적인 학문, 노래, 춤은 물론 시조 악기까지 배우면서 권력가와 양반의 시중을 들었던 제도로서 훗날에는 관기제도가 없어지고 기녀들을 기생이라 불렀습니다. 다음 그림은 연소답청이라는 그림입니다. 양반들이 기녀들의 포로가 되어 봄철 야유회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말에 기녀를 태우고 그것도 모자라 담배에 불도 붙여주고 말을 끌고 나들이 갑니다. 나는 당신의 마부가 되겠다라는 의미이며 오히려 마부는 난처한 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윤복의 이른 풍속화적이면서도 당시 시대의 양반을 풍자하면서 기녀를 통해 그림의 생동감과 재미를 느끼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신윤복 그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